이영수님한테 제가 한번 그 설득을 당해보고 싶고요. 아직은 뭐안 당해서 모르겠는데, 이런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냐면, 이제 보편적인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. 귀가 얇은 스타일이에요. 굉장히 얇은 스타일이에요. 근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통계를 내보면 귀가 얇은 사람들이 남을 설득을 잘 시켜요. 왜냐? 내가 내 설득이 잘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을 할때이 기라는 게 있거든요, 사람. 이게 기가 좋은 기운이 전달되는 거야. 이게 진짜 좋은 거거든. 내가 진심으로 이게 좋아요. 너무 좋아. 그럼 사람 심리가 이게 권하고 싶은 거야.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. 좋은 건 나만 할 거야 라는 부류가 있고, 이건 좋은 건 권해야 돼. 그러니까 권하는 스타일이야. 이렇게 권한 거야. 별 얘기 안 했어. 근데 그게 진심이 있는 거지. 이 사람 그 느끼는 거야, 그냥. 좋아? 응. 단 얘기 안 했어. 좋아. 좋아. 끝난 거야. 이 기싸움인 거야. 기가 좋은 거야. 진심으로 귀가 얇아서 좋은 거야. 그러니까 누굴 이걸 해갖고 내가 이걸 해서 이용해 먹고 돈, 이게 없는 거야. 없어요. 없는 분이야. 그러니까 설득이 잘 되지. 근데 이걸 하면서 이거 좋아. 이거 팔아갖고 몇개 남겨먹지? 이러면 이제 좋아. 이 느낌이 안 가는 거야. 그걸 잘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타고난 거예요, 이거는. 성품이. 그러니까 이걸 공부를 하시면 긍정적인 쪽으로 이렇게 조심할 수가 있겠죠. 내가 이거, 그러니까 내가 왜 당했는지를 모르고 당하니까. 저도 귀가 얇아갖고요. 어느 정도였냐면, 쇼호스트 할때 귀가 너무 얇으니까 업체가 미팅을 하면 다 믿어요, 업체 말을. 그러니까 잘 팔지. 사고가 계속 나는 거예요. 거짓말한 거야. 그몇번 당하고 나니까 의심을 하게 되는 거지, 이제. 점검하고, 점검하고. 그다음부터는 사고가 안 났어요. 내가 일단, 저는요, 스타일이 딱 하잖아요. 무조건 이건 써봐야 돼. 오케이, 써볼게요. 좋은 것만 봐. 좋네. 그거만 얘기해. 나가요. 내가 거짓말 안 했잖아요. 내가 써보니까 요 점이 좋아요. 이게 나가요. 그게 전달되나 보더라고. 나도. 귀가 엄청 얇거든요. 같은 거야. 근데 저는 공부를 해서 다행히 사기꾼 소리는 안 듣는 거고, 본의 아니게, 그래서 사기꾼이요, 그 사람이 사기치려고 사기친 게 아니라, 많은 사기꾼들이요, 이걸 믿는 거예요, 그거를. 너무 믿는 거야. 그러니까 다 속는 거야, 사람들이. 나도 믿어버리는 거지. 그러니까 같이 세고랑 차는 거예요.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하고 후회하는 거지.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어. 공부를 하셔야 돼. 공부를 예. 그 내가 왜 당했는지를 분석을 하면 좀덜 당할 수 있고, 조심할 수 있고. 많은 같은 거야, 데 같은 거야. 유익을 내야 될 거예요. 그래서 조금만 배워보세요. 그래서 설득의 관계적인. 카카오톡에서 이북 받는 법을 알려드립니다. 카카오톡에 친구 찾기에서 그냥 제 이름 김효석을 검색하시면 플러스 친구가 뜹니다. 채팅방에 클릭하시면 되고요. 여기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. 그럼 저랑 친구가 된 거예요. 확인 누르시면 바로 친구가 되고요. 아래쪽에 이북 받기라고 보이시죠?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. 바로 다운됐죠? 여기를 클릭하면 또 다운로드가 돼서 이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이거는 화면상에 보이는 거니까 또 다운로드를 한번 더 눌러주세요. 그럼 내 휴대폰에 들어와 있습니다. OBM 설득 마케팅 80페이지 오프닝 부분까지만인데요.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앞으로 저랑 친구 되셨으니까 다양한 강좌나 또 자료들 보내드리겠습니다. 카톡에서 계속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